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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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한 다정한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요, 수제비 하려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반죽 낸 거. 반죽했어요. 예, 오이정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요게 조개예요. 예, 여기에 조개 들어갔거든요. 예, 여기 조개도 들어갔어요. 예, 예, 보여. 조개. 예, 그 수제비 하려고요. 예. 조개 넣어가지고, 반죽은 네, 해놨잖아. 반죽하고 다 해놨어요. 아유,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제비요. 예. 또 뭐, 감자하고, 호박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제. 여기가 조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다시 조개. 육수 내는데 좋잖아. 국물 육순, 시원하고. 그러니까 저게 이따가 다 하고 먹을 때 조개 껍질이 있잖아. 그대로 거기서 이렇게 까도 되고 까놔도 되고 네, 그래.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예, 조개 깨끗하니까.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조개 깨끗하니까. 예, 바지락 칼국수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치도 같이 먹어달라고. 예. 김치하고 오늘 저게 밑반찬 하나 샀어요, 제가. 더덕 무침. 그게 더덕이지? 더덕 무침. 더덕 무침하고 밑반찬 하나 샀어요. 이제, 끓으면 이거 넣고, 이거 넣고. 근데 팔팔 육수가 이제 팔팔 끓여야지. 조개는 이거 따로 안 빼도 되잖아.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깨끗하니까, 빼서 먹으면 돼요. 네, 시장 가가지고 더덕 무침 그 반찬 파는 거. 하나 샀어. 예. 김치요, 예, 김치도 직접 담가요. 어저께 겉절이 한거 있어요. 어저께 겉절이하고 한 포기 내가 했어요. 겉절이 어제 그저께. 어저께 겉절이 했잖아. 어저께 했나? 엄청 헷갈린다. 예. 내일도 방송할 것 같아요. 예. 물이 끓어야지. 내일은 모르겠어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 밖에서 하려 했는데요. 밖에 있잖아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천막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요. 천막 조금 찢어졌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좀 다른 거 잘라가지고 땜빵 해도 돼요. 예. 천막이 바람이 오늘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하루 종일 불었어요, 바람이. 여기 말도 못했어요. 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 천막 옆에 거를 다 떼가지고 떼놨는데 위에 천막 덮개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바람 불었을까, 많이. 많이 불었다 그러더라고. 부는 지역도 많이 불었대. 근데 이쪽이 최고 심하다 그러더라고. 강원도가.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예, 아, 뭐야, 어제, 김치전 해가지고, 어제, 약간 망했어요. 모양도 안 예쁘고, 예. 오늘은 수제비는 잘했어요, 내가 반죽은. 우리 이제 그래서 조금씩 끓기 시작하네, 이제. 이제 끓으러 이제 가. 끓으려고 그러네. 이거 있잖아, 끓으면은, 이제 이거 반죽. 반죽한 거 넣는 거. 반죽이 잘 돼갖고, 반죽이 딱딱하면,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먹을 때는 엄마들이 딱딱하게 한 거지. 요즘은 반죽을 물르게 하더라고. 약간 모르게. 크게 넣지 말고 요즘은 조그만하게 넣더라고. 얘뛸때 조그만한 아, 일단 예, 이거 반죽 뛸때 조그맣게 돼. 손 씻어 가지고 손 깨끗이 씻어야 돼. 깨끗이 씻어 가지고 이제 반죽 떼 가지고 놓으려고요. 예. 그래갖고 반죽이 밀가루가 묻으면 여기를 젖었는데 손 씻고 나는 씻었으니까 이제 끓으니까. 근데 이거 반죽 있잖아.
내가 신경 써서 해가지고. 오, 잘 지다. 잘 됐다. 어, 신경 써서 내가 잘 했어, 이거. 오늘 반죽 잘 지네. 어. 이거 나 보여줄게, 자기야. 이거 할 때 있잖아. 이렇게 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그냥 딱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얇게. 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얇게 하라고. 오케이. 이제 반죽 끈다. 끓으니까, 너. 아직 안 끈데? 아니, 이 끓잖아, 자기야. 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식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옷이요. 아, 이거 저번에 있던 거예요. 예, 저번에 한번 입었었어요. 아, 이거 반죽을 얇게 이렇게 빼가지고 얇게 넣어야 되잖아요. 얇게, 얇게. 어, 아, 약간, 아, 이게 약간 들러붙는 거야.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 묻히지 말고 조금씩. 멸치 다시요. 아니, 오늘 조개로 이제 육수 내거든요. 자기야, 봐, 나 하는 거 일단 봐봐, 자기야.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렇게. 어? 크게 하면 맛있어. 꼭 뚫어. 어우, 뜨거. 살살해, 닫혀. 잘 잘한다. 난 해봤잖아. 많이 눌러 붙는데. 반죽 이거. 감자 아 감자부 아. 아니 감자를 굵게 안 썰었어. 야, 감자부터 넣어야 되는 건가? 감자 굵게 안 썰었다고. 굵게 안 썰었어. 아, 야채도 넣어야 돼요. 예. 이건 넣고 해도 돼. 감자도 굵게 안 썰었어. 왜냐면 이게 조개가 커서. 조개가 커가지고. 응, 감자를 얇게 썰었어. 그게 금방 익어. 아, 야채부터 먼저 넣어야 되나요? 넣어도 되고. 아유, 씨. 감자는 오래 익. 아, 감자는 오래. 아, 감자 얇게 썰었어. 얇게 썰었어. 얇게 썰었어? 응. 이렇게 썰었어요. 이거 이렇게 감자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 넣어도 돼. 이렇게 썰었다고. 금방 이거 이거 감자. 예, 감자 이제 지금 넣고 있어요. 감자하고 호박하고요. 예, 감자하고 파하고. 호박하고 파하고. 아, 수제비를 나중에 넣어야 되는구나. 감자 어느 정도 익고 나면 수제비 넣는 거구나. 아, 수제비부터 넣으면 아 퍼진다고요? 아니야. 됐어. 수제비 그만 넣어. 그거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수제비 많은데. 자기야, 응? 봐봐. 응? 많지 않으면 많은데. 수제비 많어. 너 넣어서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이구. 다 넣어도 되겠는데? 그 나 혼자 넣게 해. 자긴 이거. 야, 떨어졌다. 공부해. 그거 버려. 떨어진 거야. 버려? 응. 자기야, 공부해. 왜? 아, 반죽보다 야채가 더 많다고요? 내 하는 거 봐봐. 오, 자기 잘한다. 응. 아무리 자기야, 내가 낫지. 여자가 낫지. 아, 다 퍼지겠다고요? 안 퍼져요. 왜, 좀 어설퍼요. 조금 어설퍼요. 예, 어설퍼도 이제 잘하는. 예. 예, 그래도 맛만 좋으면 그래도 뭐 되는 거니까. 그래, 자기는 반죽 되게 잘 뺀다 이거. 나는 막 이게 눌러붙어가지고 잘 안 되던데 이게. 아, 야채, 야채국이요. 저도 잘 못해요. 예. 물 잠깐 묻혀. 아, 반죽이 그래도 오늘 반죽한 게 아주 그래도 찰지게 잘 됐어요. 반죽이. 반죽을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도 이제 찰지게 잘 됐네요. 그래도 반죽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 예, 여기 맛있겠다. 물 묻히려고 그릇 가져왔거든요. 손에 이제 이게 쫀득쫀득 반죽이 쫀득쫀득해가지고
물이 묻어가지고. 손 닦아야 돼. 딱 딱 맞다. 왜냐면 김치, 예, 김치는 이따가 이제 가져오려고요. 예, 김치하고 수제비하고 김치하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열어놔.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간 보면 돼. 어, 냄새는, 그래도 냄새는 좋네요, 그래도. 예. 이거. 요거야. 오늘 더덕 시작해가지고, 이거 더덕 무침하는 사왔거든요. 이거 싱거우면 이제 소금 좀 넣으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밑에 이제 조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국물은 더 시원할 것 같아요. 조개에서 이제 육수가 우러나가지고 아, 또 바다향이 좋잖아요. 바다향. 예, 조개가 또 하면 또 그 짠, 짠 그 바다향이 딱 나면서 한마디로 그 뭐야 바지락 할 거 쓰죠. 예. 국물 좀 마셔봐. 국물? 간이 조금 먹을 싱겁나? 약간 싱거운 것 같은데? 내 소금 가서 근데 국물 괜찮다. 확실히 그 조개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 조개 국물에 그 조개의 그 향이 나요. 근데 조금 싱거워가지고 소금만 조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맛있겠다. 왜냐면 내가 실수할까봐 감자를 달게 썰었어. 감자를 좀 넓게 썰더라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또 아이고 워킹맘님 또 1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봐봐. 어, 됐다. 이제 간은 딱 됐네요. 예. 좀 짭짤한 게. 이제 이거 조금만 익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연두, 아, 연두가 맛있다고요? 연두가 뭐야? 자. 연두 뭐지? 조금 더 익어야지. 감자 익었지? 감자를 조금만 더 넣으면 될까? 그렇지. 그럼 됐지? 성공했지? 설탕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설탕? 연 설탕 많이 넣는 거 같아. 아 조미료 연두. 아 맞아요. 그건 본 것 같아요. 마트에서 맞아요. 연두라고 있더라고요. 아. 조미료구나 그거. 연두. 그거 잊어먹지 마. 네, 예, 설탕은 안 넣어요. 예, 설탕은 안 들어가요. 예, 맛소금 조금 넣었어요. 예. 아, 아. 후추 넣으면 또 맛있구나. 아, 후추. 그래도 떡이 있잖아. 짤짤짤짤 하잖아. 쫀득쫀득하지. 쫀득쫀득하지. 와, 그래도 반죽이 잘 돼가지고, 그래도 이게 아, 쫀득쫀득한 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신경 썼어. 아니요, 비 오는 소리가 아니고 수제비 끓는 소리야. 네, 수제비 이거 밑에 그 바지락을 깔아놨거든요. 이제 그 끓을 때 바지락이 톡톡 튀는 소리예요. 이건다 한번 조금만 이제 맛을 볼게요 한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데?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다. 아, 국물 됐어.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어. 조금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뚜껑 한 번만 닫았다 끌까? 응? 어. 그 약간 이게 반죽 색깔이 약간 노래요. 예. 오늘요 노래요. 예, 오늘도 자기야 된 것 같아. 예, 노래 일단 한 몇 곡 부르려고요. 예. 자기야 됐어. 됐어. 됐고. 가스 내가 그냥 이렇게 가스 내가. 오, 뚜껑 조심해야 돼. 안 뚜껑. 그래도 간다. 어, 맛있겠네요. 거다 나도 이제 겉옷에 나도 푸게. 김치하고. 아, 맛있겠네요. 예. 저게 담는 거. 자자, 여기 옆에다 놓고 저게. 저게 담는 거. 아, 파도 들어갔어요. 예. 아까도 호박하고 호박 좀 호박 썰고 감자 썰고 파 다 썰어 놨거든요. 미리 썰어 가지고 이제 하나에다가 이제 모아 놨었어요. 놓았었어요. 통에다가. 자기야. 네, 파도 저기, 다 들어갔어요. 이거 저기다 밀어. 저쪽으로 밀어. 저쪽으로.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 예, 잘 먹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봐. 이제 한번. 확실히 조개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시원하다. 야, 정말 맛있네요. 어때? 성공했죠? 맛있어, 성공했죠? 이 조개, 아, 조개도 크죠? 조개 크잖아. 난 수제비 조금 먹어, 밥 한 숟가락 있는 거 먹을게. 맛있어. 어, 맛있다. 그 뭐지? 딱 먹으면은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와, 국물이 시원한 게. 와, 이래서 바지락 칼국수는, 사람들이 바지락 칼국수를 많이 찾는 거구나. 육수가 시원하잖아. 와, 그냥 피로가 가시는 그런 느낌. 후식은, 아, 후식 오늘 참외 좀 사왔어요. 예. 요즘 참외가 제철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참외 좀 사왔어요. 자기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네. 네, 아이고, 우리 나인블리님 어서오세요. 맛있어. 떡이 딱 맞네. 떡이 잘 익었네. 떡이 잘 익었어. 반죽이. 얼마나 맛있네. 맛있지. 아이고, 이거 다 있다. 뭐, 뜨거워가지고. 내 그릇 갖다 줄게. 나 좀 시켜갖고 먹을래? 그릇 갖다 줄까? 시켜갖고 먹을래? 괜찮아.
아, 왜? 예. 수제비인데 떡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수제비 떡. 수제비 떡. 아니요. 수제비 몇 번 해봤어요. 예. 잘 안 보일 거야 이게. 약간 뿌였나? 아니요. 요거 먹고 한 그릇 더 먹으려고요. 예. 한 그릇이나 두 그릇 더 먹으려고요. 다른 부르게 좀 떠나야 되겠다. 시켜가면서 먹으라. 자기 먹을 거니까. 나 이거요. 오늘 시장 가가지고 더덕무침 이거 사왔어요. 예, 더덕무침. 하는데 더덕무침 맛있더라고요. 더덕무침 있길래 오늘 반찬에서 먹으려고 사왔거든요. 제가 미리 뜨거우니까 식히는 거. 예, 더덕무침 맛있더라고요. 바로 먹으면 괜찮아. 뜨거우니까. 네. 더덕이 몸에도 좋거든요. 이거 더덕 맞잖아. 아, 오늘 수제비를 밥은 안 말려고요. 예, 안 말아 먹고 수제비를 많이 해가지고 수제비만 좀 많이 먹으려고요. 예. 우리 간 김치도 이거 맛있어요. 예. 네. 금방 식었을 거야. 떡이 괜찮지? 아이고, 우리 정영숙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더덕 무침이요. 예. 이게 수제비가 떡처럼 쫄깃쫄깃하다. 아, 야, 이건 뭐야? 예, 아, 더덕무침 덜어서 먹으라고요? 괜찮아요, 예. 왜냐면, 덜어 먹으려나? 시야가 내가 안 좋으니까. 거의 그걸 못 먹잖아. 시청자분들이 내가 치아가 안 좋으니까 다 알지 뭐. 조금 됐다, 됐다.
아. 아, 금방 상하는구나. 맞아. 아, 맞아, 맞아. 이게 맞아. 덜어서 먹어야지. 맞아. 금방 안 상하잖아요. 젓가락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음식이 금방 상하죠. 맞아요. 아, 나 치아 때문에 나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자기들, 잘라 먹어도 좋지, 뭐, 덜어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자기야. 이거 좀 이따 안 먹으니까 먹어. 아, 저번에 들어간 음식에 젓가락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정주부 생활 하신 분이 진짜 대통령 대통령 맞아. 내가 달림해 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야. 진짜 대통령. 아, 그렇죠. 힘이 들어가면은 이제 음식이 좀 삭죠. 맞아요. 나 먹을 만큼 더 먹어. 아이고, 우리 나인블리님. 아이고, 또 3,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가야 키우고 이 살림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것도 힘드는데 거기에다 아가야 키우고 진짜 이거라니까. 맞아. 다정한 부부가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정영수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이거 먹어. 이거 잘라 놓은 거. 아유, 승무님 어서 오세요. 네. 맛있어요. 네. 저도 괜찮지? 몸에도 좋고. 자기 밥 조금 있는 거 갖다 줄까 말을 먹을래? 그냥 수저면 먹어주자. 그럼 밥 조금 있는 거 내가 먹는다. 자주 먹어. 뭐 먹으니까 좀 덥네요. 그래도 뜨거운 거 먹으면 이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아, 밝은색 옷 입으니까 아, 좋아 보인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형님,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많이 먹는다. 왜냐면 수제비가 먹기가 편하니까, 이게. 반죽이 잘 돼가지고. 반죽. 오늘 반죽이 잘 됐어. 자기 먹기도 편하겠다. 네, 아유, 예, 또 우리 신이 S님 또 고맙습니다. 예, 밝은색 옷이 잘 어울린다고. 예, 김 아로미님, 예, 고맙습니다. 아, 국물이 시원하다. 국물이 시원해.
잠깐만. 아, 수제비 한 살별만 남겨달라고요. 오늘 후식은 좀 참외요. 예, 요즘 참외가 제철이라 그래가지고 참외 좀 사왔거든요. 예. 좋네. 어제 좀 마트에서 어제 배 사왔잖아. 배 조그만 거 두 개 사왔잖아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배가 달지가 않아요. 예. 그냥 그 뭐지, 그냥 뭐 감자나 고구마 먹는 것 같지 배가 안 달더라고요. 아, 네. 노래 밥 먹고 나서 노래 좀 몇 곡 부르려고요. 예. 아, 좀 더 먹어야겠다. 딱 마침할 때 있네. 지금 이게 지금 예 세 그릇째 먹고 있어요. 세 그릇째. 아까 한 그릇 먹고 여기다가 식히려고 좀 덜었다가 두 그릇 먹고 이게 지금 이제 세 그릇째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반죽이 쫄깃쫄깃한 게 괜찮지. 물 좀 가질게. 와, 정하다. 네, 우리 집사람 많이 먹고 이제 살 좀 쪄야 돼요. 예. 지금 치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많이 먹지는 못하거든요. 치아 좀 하고 나면은 이제 좀 먹는 걸 좋아하니까 평소에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많이 먹으면 살 좀 이제 찔 것 같아요. 자기야, 저녁이니까 바람이 안 부네. 그러니까. 엄마 웃긴다. 아침부터 낮에는 그렇게 바람 불더니 지금 안 부네. 아, 정신없이 먹었다. 아, 앞치마가 작아 보인다고요? 아, 오늘 낮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김치도 맛있더라고. 수제비 완주 이거 밀가루 넣고 밀가루하고 계란 넣어가지고 계란 두 개 넣고 반죽했거든요. 물 조절만 물만 잘 맞추면 되잖아, 그지? 예, 물만 잘 넣어가지고 반죽하면은 잘 되더라고요. 예.
그냥 내일 예 바지락이에요. 예. 요 시장 가가지고 바지락 조금 사왔거든요. 예, 수제비 한번 꼭 드셔보세요. 예. 진짜 어, 맛있어요 진짜로. 이거 해, 이거 할 거야. 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응. 그러니까 이거 다 먹어. 보통 보쌈은 많이 먹었어. 아 맛있다 진짜. 아 호박 잘 익었네. 채로 내가 썰었잖아. 같이 익게. 아 김치전 하신다고요? 아 김치전도 맛있더라고요. 아우 시원하다. 내가 하는 게 서툴어도 먹은 나이가 있잖아. 그리고 눈으로 본 게 많잖아. 그러니까 하지. 네, 그래도 오늘 예, 오늘 수제비 성공했어요. 그래도 예 성공했어요. 반죽을 미리 해놨거든요. 맛있다. 아, 많이 먹었다. 저 물 줄게. 저 그릇 물그릇 여기 있잖아. 그 있잖아.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